수능 완성 13강의 4번. For better or worse. 더 좋던, 나쁘던. Productivity는 생산성. 타입은 종류. Growing in a pasture가 앞에 있는 plants 수식해주고, 그러면은 목초지에서 자라는 식물들. pasture는 목초지. 목초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생산성과 종류는 are there. there은 그곳에. 그곳에 있다. as a result of는 결과로, past는 과거, management는 관리, decision은 결정, by the farmer. 농부의 by에 의한 과거 관리의 결정의 결과로 목초지에서 성장하는 식물의 생산성과 종류는 are there. 그렇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개인은 얻다, 가지다. 좀 더, 가지는 것에 의해서 좀더 깊은 understanding은 이해. of는 뭐뭐에 대해서. how부터 여기까지. how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목초지 식물들이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목초지 식물들의 좋아하는 성장 방식. 그리고 하우 방식.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방식. 목초지 식물들의 좋아하는 성장 방식과 건강한 토양 만드는 방식. 어부. 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좀더 깊은 appreciation은 이해, incredible은 놀라운, responsiveness는 반응성, 목초지 생태계, 목초지 생태계에 대한 of 놀라운 반응성의 깊은 이해, 뿐만 아니라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방식과 목초지 식물이 좋아하는 성장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에 의해서 is은 가주어 가능하다. 가축 방목을 사용해서 to 뭐뭐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highly 매우 diverse 다양하고 생산적이고 높은 품질의 목초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되어라 있다. 많은 다른 종류의 풀과 콩과 다른 식물들인데 대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풀, 콩, 식물들 수식해주고 있고 목초지에서 성장하는 다른 종류의 풀, 콩, 다른 식물들이 있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좀더 많이 배우죠. 아는 것에 의해서 about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각각의 종들이 respond, 반응하는지 다르게 to는 뭐뭐해? 다른 종류의 목초지 관리와 날씨와 토양에 어떻게 이런 각각의 종들이 다르게 반응하는지에 관해서 좀더 많이 배우는 것에 의해 우리는 추가적으로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 목초지 건강과 비건은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명사 주어, 뭐뭐 하는 것. 새로운 종의 목초지 방목 동물들을 운영에 데리고 오는 것은, 운영하는데 새로운 풀 뜯는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은, plenty of, 많은 challenge, 도전, 어려움, as well as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다. 뒤는 대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고 신중하게 생각돼야 되는 챌린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 새로운 종의 방목 동물을 운영에 데리고 오는 것은 자, allow A to B, A가 B하는 거 허용하다. 이것은 우리가 캡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한 한 많은 햇빛을 우리 목초지에 캡처, 붙잡아서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죠. 우리의 환경과 목초지 생산성과 동물 복지와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수식 뭐 이런 거 문법 설명 없이 그냥 해석만 하게 되면 더 좋던 더 나쁘던 목초지에서 성장하는 식물의 생산성과 종류는
농부의 과거 관리 결정의 결과로서 있게 된다. 좀더 깊은 이해를 하는 것에 의해서 목초지 식물이 좋아하는 성장 방식과 어떻게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지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자, 놀라운 목초지 생태계에 대한 반응성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에 의해서 방목하는 가축을 사용해서 매우 다양하고 생산적이고 높은 품질의 목초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 글이 다 뭐야? 목초지 얘기겠죠? 자, 많은 다른 종류의 풀과 콩과 식물들인데 목초지에서 자라는 풀과 콩과 식물들이 있다. 이런 각각의 종들이 다른 종류의 목초지 관리와 날씨와 토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움으로써 우리는 추가적으로 목초지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자, 새로운 방목하는 동물을 운영에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기회도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목초지 얘기라 그랬죠? 근데 4번의 내용은 지금 뭐야? 방목, 동물들 얘기 들어갔어. 5번. 자, 이것은 자 우리가 캡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이것이 뜻하는 거는 새로운 종을 데리고 오면은 도전과 기회가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목초지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켜서 우리가 많은 목초지의 햇빛을 붙잡아 가지고 우리의 건강과 목초지 생산성과 동물 복지와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해서 이것이 뜻하는 건 3번 문장이고 4번은 방목하는 동물들의 내용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돼요. 문장이 좀 얘는 많이 길었어.